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동해안으로 차박 캠핑을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는 아주 한적한 곳이라서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일단 한번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뭐 굉장히 고바입니다. 여기까지 있다가 새로 또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천천히 내려갑니다. 여기는 한섬 해변인데 행복한 섬이라고도 하네요. 조그만한 해변인데도 여기에 여름에 수산물도 조금 판매하네요. 이거 뭐 있어요? 지금 가리비 있고 멍게 해삼. 가리비, 네. 멍게 해삼. 네, 홍합 가리비가 자연산인가 봐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해변이네요. 조그만한 해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한번 쭉 돌아봅니다. 멀리 보이는 저기 한섬 해수욕장입니다. 이쪽이 전부 한섬 해변. 여기는 아주 외진 곳이고 좁은 곳이라서 아는 사람들만 오는 그런 해변이네요. 웬만한 사람은 여기 찾아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팀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팀들은 어제부터 와 있고 저는 오늘 후발대로 왔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이라서 너무 좋네요. 파도가 많이 쳐서 물에 들어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시원합니다.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네요. 화장실도 있고. 아, 이렇게 또 파불고기입니다. 파불고기. 꽃나무 육수, 생강에 뭐 여러 가지 한약재 들어갔습니다. 옷입니다. 옷 삼계탕. 포교 옷은 또 와, 전부 1인 1닭입니다. 1인 1닭. 와, 닭 한 마리. 닭다리. 먹어, 빨리. 아이고. 와우! 이분은 또, 오닭을 못 먹어서 삼겹살로. 해루몽.
와, 맛있겠다. 자, 1인용 압력밥 좋습니다. 와, 멋지네요. 자, 뚜껑 한번 봅시다. 와, 1인용 압력밥솥. 이거 얼마짜리예요? 10만원이요. 10만원. 와, 1인용 압력밥솥입니다. 이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모터보트도 이렇게 있네요. 아침에 평온한 모습입니다. 아, 여기는 사가리라서 파도에 사가리 굴러가는 소리가 가르르 나네요. 저쪽 멀리서 구름 사이로 해가 조금 올라오네요. 지금 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아침에 토스트입니다. 토스트. 토스트에 양배추, 양파. 아침에 토스트하고 커피. 아우, 커피에 토스트. 아. 커피에 석쇠 목동신구입니다. 옆집에서 가지고 온 닭과 가리비. 맛있어, 그러면. 다 버렸어. 저걸 다 버리고 그냥 이거만 하자고. 금방 들어서 이거 금방 잃은 거야. 떼놓은 거라서 뜯으라고 먹으면 돼. 아, 그 말이 아니라, 공지하고 자꾸 시켜서 해야 된다고. 자동차 트렁크 문 열어놓고 파도 소리, 파도 치는 거 감상하고 있습니다.